지난달 29일 밤 11시 40분쯤 전남 여수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 졸음쉼터에 멈춰있던 승용차에서 31살 A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인은 허벅지 피부 괴사로 인한 패혈증. 이를 신고한 지인 30살 B씨도 같은 부위에 같은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초 경찰 조사에선 온라인 게임을 통해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이들이 채무 문제로 언쟁을 벌이게 됐고 결국 승용차 안에서 끝장을 보겠다며 3주간 동행하면서 상대방이 잠이 들면 뺨을 때리고 심지어 상대 허벅지를 돌로 내리치면서 이 지경에 이르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범행은 따로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인 31살 C씨가 이들에게 가짜 빚을 뒤집어 씌우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런 일을 강요했던 겁니다. C씨는 지인인 A씨와 B씨가 민사소송 등 개인적 문제로 고민할 때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면서 수억 원대 빚을 만들어냈고 이 빚을 갚으라고 폭행하면서 A씨와 B씨를 심리적 지배 상태에 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C씨를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애초 피의자로 입건됐던 B씨를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